안녕하세요, 문어천어부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또그 받침대까지 딱 설치해가지고 촬영하는 건 아무래도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좀 어색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찍는 게 완전히 무슨 VJ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왕사슴벌레 그 언박싱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뭐 충청도 그리고 뭐 경기권 뭐 전라권 이런 데서 이제 왕사슴벌레가 이제 서식을 분포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극히 일부분 지역에서. 근데 애완사슴벌레가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역인 그런 어떤 경상남도 뭐 산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경상남도 부근의 그 라인에서 왕사슴벌레가 출현을 했다. 그리고 그쪽 산지에 토종 왕사슴벌레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이렇게 소식을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접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해칭 언박싱을 또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건담 다들 아시는 건데 크기를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다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데코고, 그래서 한번 해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단은 안경을 일단 쓸게요. 좀 어색했죠? 왕사슴벌레, 그러니까 순혈 왕사슴벌레 경상남도 그 산지 순혈 왕사슴벌레 지금부터 언박싱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어천어부. 아, 좀 긴장이 돼요. 크기가 좀큰 친구가 왔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또 요번에 제대로 한번 언박싱 한번 해줬다고. 경상남도 요 라인에서 나오는 개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턱이 좀 곧고 일자형. 그러니까 좀 밑적인 부분에서 좀 밸런스가 좀딱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더라고요. 아, 제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검색하다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번에 이거를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생에서는 직접 조우를 아직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왕사슴벌레 이런 그런 만남, 그리고 또 당연히 또 토종이나 순혈 왕사슴벌레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완전 포장 기대로 잘돼 있어요. 하나, 둘. 아이스팩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왕사슴벌레가, 그러니까 곤충류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더운, 바로 나왔어요, 지금. 항상 얘기가 끊겨. 과정이. 왜 그러냐면 바로바로 보이는 거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들 기대해 주세요. 여기 카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렇게 정서 애완곤충이라고 하는데, 그 애완곤충들 이렇게 분양을 받게 되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 요 카드를 볼 때인데, 제가 가까이서 볼게요. 자, 사실은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굼벵이닷컴에서 제가 그 분양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어요. 아, 왕사슴벌레 종충 70mm. 누대수. 자, 몇 번인가요? 더블 F2. 그리고 어디 보자. 2020년 5월 26일 날 우아를 했나요? 그러면 벌써 몇 월, 며칠이야? 거의 그 3개월 좀안 되는 거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70mm. 아, 나는 근데 71mm를 제가 주문을 했었는데. 아, 뭐, 크기야, 뭐, 한번 제대로 보면 되겠죠. 저는 한 번도 왕사슴벌레 7cm 종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태어나서 처음으로 7cm. 전문성 있게 얘기하면 70mm를 직접 보는 건데, 한번 문어천어부 이제 진짜 보겠습니다. 야,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잠깐만, 뭐딴 것도 도착 안 했나 잠깐 살펴볼게요. 진짜 사슴벌레만 왔어? 오, 오케이, 일단은 오케이, 이건 됐고. 제가 또 준비를 안한게 있죠. 얘를 둘, 그, 사육통을 지금부터 가지러 가겠습니다. 뒤에 있어요, 바로. 바로 뒤에 있고. 자, 사육통. 사육통을 옆에다 두고, 제가 세팅을 미리 해놨어요. 그래도, 이 왕사슴벌레 키우는데, 당연히 준비를 미리 해둬야 되겠죠. 잠깐만, 좀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어디 라인이야? 여기 써 있어요. 지리산
라인. 어우. 지리산 왕사슴벌레. 굉장히 늦게 발견이 된 지역 중에 하나죠, 왕사슴벌레가. 그러면 교배 수가 이제 두 번이었으니까 수컷. 아, 여기 써 있네요. 종충 70mm, 암컷 43mm. 근데 여기는, 아, 제가 아까 잘못 봤습니다. 긴장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71.2mm. 그러면은 71이 넘은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확실히 기대를 품고 이 친구와의 그 대결, 크기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왕사슴벌레 해체기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신문 다 치우고, 신문 다 치우고, 아이스팩 진짜 센스. 폭염주의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폭염주의보 때문에. 자, 어디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리산 왕사슴벌레 개봉 박두! 어떻게 열어야 돼? 어떻게 열어야 돼요? 뭐야? 여는 건가? 스트레스 받겠어, 왕사슴벌레. 아씨, 이거 봐.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이또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냥 까면 되는데 이렇게. 아, 자자자자자잔. 생각보다 좀큰 느낌이 듭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완전 크다. 진짜 크다. 보통 왕사슴벌레, 토종 왕사슴벌레가 60mm로 알고 있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사실 이 왕사슴벌레가 제가 종어도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종어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다각도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뭐 고프로 촬영도 하고. 근데 종어가 없어질 때쯤, 그러니까 산업화죠.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뭐 여러 가지 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국지적으로 서식을 한다. 아주 넓은 범위 내에서도 좁게 서식을 하는 부분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런 친구들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멸종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런 친구들 가운데 왕사슴벌레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산업화 이후로 숲이 사라지고, 특히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참나무 숲, 그 근본적인 어떤 서식처가 없어지다 보니까 원래도 없었던 아주 그냥 조금 희소적인 또 부분이 좀 요구되는 친구들인데, 희소적인 그 개체수,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 또 갑자기 환경 변화.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사실 찾기 굉장히 힘든 친구예요. 자, 말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짠! 먹성이 너무 좋아요. 먹이를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미안한데 이게 말로만 듣던 후지쿤 젤리. 후지쿤이 아니라 후지콘이었나? 아무튼 그런 젤리야.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니네가 왜 먹는지 알겠다. 일단 이건 내가 먹은 거니까 계속 내가 먹을 거고. 크기가 10대까지 다 들어갔어. 크기가, 와, 쩔어, 쩔어. 여러분들, 근데 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 왕사슴벌레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리산 왕사슴벌레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뭐가 나와가지고, 이 미형, 그러니까 턱이, 대체적으로, 저기 뭐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대체적으로 곧게 뻗어 있고, 일자형의 턱이에요. 지금 이 친구는 좀 환하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블랙 다이아몬드. 그리고 토종 왕사슴벌레가 사실 이렇게 시장성을 갖게 되면서, 그러니까 알려지면서 이제 시장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뭐 왕사슴벌레 그동안 그 시장성과 경쟁성, 그리고 애완동물에서 이제 인기 탑,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가장 이제 그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확 뛰어넘고 있잖아요. 그런 크기가 원래 6cm에서 6cm 이하의 크기인데, 토종 왕사슴벌레가 이렇게 큰 친구들도 지금 금방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균사나 그 사육에 대한 어떤 시설, 정보 또는 뭐 노하우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왕사슴벌레 보존을 굉장히 그 뚜렷이 어떤 그 정의로운 부분에 있어서, 보존을 굉장히 힘쓰는 사람들, 그러니까 힘쓰는 분들, 그리고 왕사슴벌레 꾸준히 사육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곤충학자, 뭐 모든 분들이 여태까지 그런 어떠한 그 경험과 스킬 뭐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토종 왕사슴벌레도 이렇게 크게
우아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건담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 똑같네요. 크기가 거의. 예, 크기가 거의 똑같습니다. 야, 크기가 거의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왕사슴벌레 정말 멋있죠? 그리고 지리산 왕사슴벌레 제가 사실은 왜 굳이 주문을 했냐면, 저가 지금 왕사슴벌레를 충청도산, 그 다음에 강원도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리산 라인, 요 개체까지 3마리예요. 근데 한 마리가 빠졌어요. 왜냐? 제가 그 댓글을 다는 그 우리 6학년 그 성훈군, 이게 제가 전달을 했고요. 그거는 오래전에. 그리고 오래전도 아니에요. 사실 며칠 뭐몇 달도 아니고 며칠 이내 얘기니까. 근데 왜 했냐면은 좀처럼 정보를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애왕사슴벌레라고 고산지에 서식하는 왕사슴벌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뭐 울릉도에도 서식을 하고 있다. 뭐 고산지 일대 뭐 얘가 지금 그 지리산 라인이잖아요. 그 라인, 그러니까 지리산의 고산지대에 살고 있다. 뭐 전설적으로 뭐 20도를 넘기면 안 된다. 뭐 상선이 나무가 우창해야 되고 뭐 어쩌다 어쩌다 뭐 얘기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희소성을 갖고 희소종, 그러니까 희귀한 친구들이 있는 그런 그 생물종 다양성이 뚜렷하고 아주 그종 다양성이 아주 풍부한 곳에서 이런 친구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사실 그거예요. 왕사슴벌레가 이제 우리나라 남한은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북단과 최남단 쪽에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렇게 조언을 좀 해봤는데, 그닥 차이는 없습니다. 그닥 차이는 없고, 말 그대로 크기가 크니까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지금 물리려고 하는데 안 물어요. 착해서 안 물어요. 안 물어. 자, 앞으로 이제 왕사슴벌레 이렇게 그 소개하는 부분도 부분이지만, 제가 이제 왕사슴벌레를 장에서 조금 진짜로 그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볼까 해요. 예, 뭐 계속 이렇게 택배 해체기,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구입, 또는 뭐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분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자연에서 직접 만나면 기분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왕사슴벌레. 그래서 앞으로는 요 친구 자연에서 직접 만나는 그날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왕사슴벌레의 소개, 그리고 뭐 요즘은 너무 제가 마지막으로 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왕사슴벌레가 제가 이렇게 큰 토종 왕사슴벌레를 접할 수 있는 건, 분명한 거는 이 왕사슴벌레 마니아 또는 뭐 여기에 관계자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이제 노력과 결실, 그리고 그 성실함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왕사슴벌레를 이렇게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크죠? 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이렇게 큰그 왕사슴벌레도 없을 뿐더러, 장수풍뎅이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그러니까 장수풍뎅이 암컷만 봐도 너무 행복했던 시절인데, 지금은 모든 곤충,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카드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곤충은 어떻게 보면 명함이잖아요, 프로필이고. 이런 프로필까지 이렇게 딱 전달받고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오늘 지리산 왕사슴벌레 문어촌과 함께 했습니다. 자, 유바!